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뉴스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이리 오너라! 희망은 젊은 공무원들의 재능 기부 쇼! 출두, 저작거리! 김민지, 김상영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 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스피디한 진행의 박은사입니다. 아메오사 축구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첫 번째 코너는요, 주간 보도뉴스 베스트 3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유진상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벌써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1년 됐죠. 네. 근데 진짜 경기도를 위한 일이 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1주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 경기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 모두가. 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부터. 아니, 아무튼 저기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또 저기 쉼 없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뻗어나갈 거죠, 쭉쭉. 네, 쉼 없이 뻗어나가야죠. 네. 오늘 컨셉이에요. 저 오늘도 유진상 주무관님 스피디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디. 네, 최대 100억 지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 이거 하는 데는 네. 진짜 저기 돼요. 그 게임의 메카 성지가 될 거예요, 아마. 아하. 경기도에서. 그리고 세계 게임도 유치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성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e스포츠 300석 규모의 게임 그 경기장을 딱 짓는다 했는데 그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네 곳이 지원을 했습니다. 요번 7월 20일 날 한 곳을 딱 선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2위는요? 네,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이제 그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한 데 이어서 요번에 집배원하고 택배기사 분들을 위한 그 무더위 쉼터를 쉼터. 네. 예. 이것도 공공기관에다가 아, 공공기관 뭐 청사 뭐 네. 그러니까 전체 241개, 241개 그 산하 기관 등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따뜻하네요. 다음에는 직접 한번 쉬어 보신 다음에 네. 시설 체험계 예, 시설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택배 기사도 체험하나요? 아, 그것도 같이 한번 네. 뭐 아, 쉬시라고 하시고 네. 직접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살이 쭉쭉 빠지죠. 아, 예. 육수가 그냥.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대망의 1위는요. 네, 이 재명호 출범 1주년 그리고 그 도민 10명 중 6명이 잘했다. 아. 여러 가지 사업들 잘했다. 네네네. 이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일 그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일단 행정력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를 들면 기본소득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특사경 활동 정규직 전환. 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 도민 이게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1등은 24시 닥터 헬기. 네. 24시 닥터 헬기가 1위. 아하. 거의 89%가 응답자 89%가 이거 잘했다. 아, 닥터 헬기 잘했다. 닥터 상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두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이상 더 악화되기를 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딱 그거죠. 자, 이 공약을 지키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행정력을 갖춘 내년 2주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디뉴스 주간 탑 3의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 쇼. 네, 다음은 출두 저작거리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준 높은 무대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요 요정 김민지 소식꾼입니다. 별빛 아래 다듬이질하는 아낙네들. 다른 듯 같은 방망이 소리와 레이저 조명이 만나 마치 여름날 장대비 속 다시 할게요. 되게 움직이니까 당황스럽네요. 할미춤이 지금 해약 바로. 별빛 아래 다듬이질하는 아낙네들. 다른 듯 같은 방망이 소리와 레이저 조명이 만나 마치 여름날 장대비 속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걸음걸이, 늙은 여인의 행동을 따서 만든 할미춤이 현대 무용의 춤사위와 버무려져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자태를 보여줍니다.
경기도립무용단의 41번째 정기공연 공전으로 현대무용수들이 우리 전통 소재를 갖고 동서양의 조화를 표현한 퓨전 공연입니다. 1919년 4월 15일 3.1운동의 보복으로 자행된 제암리 학살 사건을 다룬 영국 끌 수 없는 불꽃,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의 만행에서 희생된 민중의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선 이 두 무대가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세계적 거장이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마시모 자네티와 유명 소프라노 엘사 드레이지가 호흡을 맞추는 클래식 작품과 전통악기로 꾸며지는 국악공연 등도 기대를 모읍니다. 찾아가는 순회 공연인 경기 아트 페스티벌도 오는 9월부터 양주와 포천, 양평 등지에서 개최돼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더 가까운 곳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태평 꿀상대 소식군 김민지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김민지 주무관님. 네. 김민지 주무관님. 네. 네. 아니, 오늘 첫 출연 어땠어요? 아, 생각보다 되게 떨리네요. 아니, 근데 네. 듣자 하니까 제보가 있는데, 아, 이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별명이 월요 요정입니까? 아니면 월요 미녀입니까? 전 처음 듣는 별명이네요. 처음 들어요? 네. 아니, 월요, 지금 맡은 일이 뭐죠? 도청 3대 스팸 메일 발표 유포자입니다. 아, 네. 지난번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수많은 우리 도청 직원들, 남성 네. 직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주인공인가요? 아, 네. 거의 뭐 스팸 메일계의 김명 씨네, 김명 과장이네요? 아, 김명. 팀장님인데. 팀장. 아, 이번에 과장으로 승격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연배가 느껴지는 멘트시네요. 월요 요정, 지금까지 김민지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지난 1년을 공정의 씨앗을 뿌렸다고 회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의 도정 방향도 공정을 내세웠습니다. 공정한 세상으로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일명 공정성장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식에 김상영 소식꾼입니다. 취임 1주년 브리핑은 짧은 기자 회견문 낭독에 이어서 대본 없는 질의응답까지 취재 열기에 정해진 시간까지 넘어가며 무려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역시 공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공정의 씨앗을 뿌려 기틀을 닦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는 소회를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의 도정 방향도 공정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공정한 세상에 든든한 토대를 잡았으니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발표된 122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내년 말에 시흥에 들어설 세계 최대 인공서핑 웨이크파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업무 협약을 맺은 경기 고양 방송 영상 밸리 등을 통해 일자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공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폐기물 불법 소각과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감시하는 쓰레기 처리 감시원 등 연간 1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일부 산하 공공기관과 합의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추가 인력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을 통한 혜택과 기회를 더 늘린다면 경기도민이라는 소속감도 더 커질 수 있다며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태평구설대 소식꾼 김상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김상영 주무관님. 아, 예. 아, 예. 나와 계십니까? 아, 예.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되게 연결이 되시네.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공정경제, 공정세상, 생활적폐 뭐 이런 거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죠? 뭐 특별사법 경찰단 네. 있고요. 공정. 아, 노동 분야에서 네. 네. 이제 이번에 그 콜센터 전환한 것처럼 네, 네 노동에서 이제 공평하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아, 나름 엘리트랑 대답 잘하셨네요.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태평쿨 상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아, 눌렀습니다. 제 확인하겠습니다. 아, 예, 확인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자칭 송승헌 김상영 인터넷 언론팀 중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톡톡톡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민 여러분